그렇게 싹 뭐가 이렇게 예, 본인 애들이 뭐 부흥으로 보나 아니면 지금 집안에 비치는 거를 보나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뭐가 복잡하고 얽혀 있고 설켜 있고 점집에 가서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막 물어볼 만한 건 비치진 않아요. 제가요? 예, 그냥 어떤 뭐 다급함, 위급함에 그거는 비치지 않는다. 그냥 조용조용하다. 그냥 참새집에 참새 두 마리가 짹짹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즐겁냐? 즐겁지도 않다. 그냥 비슷해 닮았어. 오늘 좀 비슷하게 닮은 사람들 두분 오셨네. 잠깐 보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크게 걱정할 일 없는 사주가 본인 같은 사주야. 아, 제가요? 예, 왜냐면은 이런 거요. 크게 모험하지 않고 또 크게 욕심내지도 않거든. 그래서 안정을 찾아가는 사주이기 때문에 크게 모험을 안 해요. 근데 남편도 그래.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아니 본인도 그래 그리고 남편이 그러니까 맞아야 하잖아. 근데 본인은 자신을 잘 모르거든. 근데 본인도 이제 그래. 그래서 내가 보기엔 집안에 큰 우환이 있어 보이지 않으니까 점사가 뭐 이렇게 어두워 보이진 않는다. 내가 보기에는 둘 사이에 애 낳기는 힘들겠다. 그래서 안쓴것 같아요. 맞아. 별거 오늘은 없어요. 예, 말씀하세요. 나는 피임을 한게 아니라, 그죠? 피임을 한한게 건 아니죠. 아니라, 그냥 안 생긴 거지. 결혼도 늦게 했고, 결혼을 이제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양가가 어려워갖고 막다돈 퍼주다 보니까 아휴. 결혼을 늦게 했어요. 참, 사람이 조용히 살수 있는 사주인데, 항상 어떻게 보면 한 부분에서만 내가, 지금도 내가 보기에는 본인도 지금도 그러고 있다. 돈이. 아, 부모님한테 계속 드리고 그죠? 있어요. 20살 때부터 지금 58년, 31년까지 형제 어떻게 돌아왔을 되는데? 때까지. 응? 형제 어떻게 돼요? 사남매예요. 근데 본인 맞네? 언니, 오빠, 저, 여동생. 본인만 주냐고. 아, 정말. 동생, 아까 본 동생은 아까 여기 보시면 동생이구나. 이제 제도 이제 막내 동생. 그러니까 제가 셋째고 걔가 넷째. 근데 동생도 이제 정신 좀 차려갖고 10만 원씩 드리고 있고. 아이고. 근데 이제 모든 돈 나가는 건다 제가 돈. 제가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용히 있으면 조용히 살수 있는 사주들이야. 그냥 참새 짹짹하듯이. 근데 내가 보기에는 딱그한 부분, 항상. 사람은 꼭다 완벽하진 않잖아. 그래서 그한 부분이. 근데 내가 보기엔 부모님도 오래 사실 것 같아. 오래 사신다고요? 그쵸? 그래서 뭐 부모님과 오래 사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는 계속 또 책임져줘야 될 부분에서는 안쓰럽다. 가끔가다 하, 맞아. 이것 때문에 울컥울컥해요.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자꾸 불안하고, 내가 일손을 놓으면 남편이 뭐 자기가 벌어서 뭐 주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남편분한테는 가는 돈이 없어요? 남편 부모님한테도 돈을 계속 드렸는데 사이가 되게 안 좋아서 요즘은 안 드려요. 아유, 잘 됐다. 사이 안 좋은 게. 많이 이렇게 얘기해서 어머니가 미안하지만. 막 너무 막말 심하게 하시고 하니까 요즘 이제 친정 부모님한테만 거의 올인을 해서 안두 드려요. 사람한테는 악기, 도끼,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렇다고 악착 같은? 그것도 없어. 그냥 성실한 사주들이거든. 그냥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우리가 그냥 거기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주들이야. 그래서 누가 건들지만 않아도 그냥 중간은 가고 별일 없이 갈수 있는데 굳이 애가 없어도 뭐 요즘에 애안 낳잖아요 많이들 그죠? 그래서 뭐 거기에 비중을 두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둘은. 근데 잘 만났고 솔직히 아, 그래요? 잘 만났어. 고맙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좀 냉철해야 될것 같습니다. 냉철해라. 냉철? 꼭 부모님을 뭐꼭 지금 뭐 형제가 다뭐잘 살아 보이진 않아요. 솔직히. 못 살아. 그러니까 아예 연락을 끊어서 안 와요. 그러시면 동생하고 본인만 이렇게 이제 동생을 그냥 오빠는 아예 연락도 끊어버렸고. 나한테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그만 중소기업을 다니는데 거기는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지가 걱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다니면서 자격증을 하나 땄어요. 따서 작년에 합격하고 올해 회사를 다니면서 조금 조금씩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그거 그냥 이렇게 조금씩 해도 크게 뭐 문제는 없는 건지. 자격증이 정확히 뭐예요? 손해평가사라는 건데, 아, 농작물 그 저기 저기하면은 연락 오면 가서 그 손해평가하고 하는 건데, 차를 막 지방 같은데 차를 막 몰고 가고 막 이렇게 그런 산속 막 그런데, 그러니까 도로 안 좋은데 막 좁은 데막 가서 막 찾아가갖고 이제 조사하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운전도 잘 못하고 길도 너덥고 막 시력도 안 좋고, 응. 시력이 굉장히 안 좋고. 밟는 데도 안 좋고, 응. 네, 그래서 이걸 올해 했는데 올해 딱 10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추하고 벼하고 뭐 이렇게 해서 10일을 했는데, 뭐 돈은 별로 안 됐는데 노후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제 노후가 아닌 제가 직장을 잘렸을 때라도 요거라도 벌어갖고 부모님 생활비는 대드려야 되니까 그걸로 처음에 했는데, 막상 해서 올해 처음 해보니까 그러니까 잘안 못해요. 안 맞는다는 표현보다는 제가 잘 못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이거 그냥 뭐 3년이고 5년이고 그냥 쭉 하면 그냥 보통은 다 하니까 이거 뭐 손을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해라라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일단 아무튼 이거는 그냥 뭐 크게 뭐 사고 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건지. 솔직히 크게 실속은 없다. 실수가 예. 없죠. 그래서 그냥 하면 되, 크게 실속 없는데, 그럼 그냥 하면 되지 않냐? 아니요, 안 하는 게 낫다. 아, 안 하는 게 나아요. 예. 운전하고 멀리 가는 게 본인하고 좋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도, 뭐, 눈도 안 좋고, 보다 안 좋은데, 솔직히 향후 앞으로 한 4년 정도는 내가 내 몸을 사려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 이걸 떠나서 내가 몸수가 좋지 않으니, 되도록이면 내가 많이 몸을 쓰게 되고, 운전도 몸 쓰는 거잖아요? 예? 도로 위는 삭막한 곳이고, 웬만해서 내가 그렇게 왔다 갔다 안 하는 게 좋거든, 4년간은. 그러면 이제 시작했으면, 내가 봐도 크게 실수가 없으니, 그냥 내 몸을 지키는 게 낫다라고 지금 점쟁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가 크게 이상해져서 그만두라는 것보다도, 내 몸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사고 쓰면. 그거는 또큰게 아니라 진짜 큰 거죠. 그죠? 작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수가 좋지 않으니 그제 왔다 갔다 이동하는 일은 하지 마라. 그래서 크게 뭐 이독 부문은 뭐 조심해서라도 하라고 하겠지. 내가 뭐 때려치라고 했어요. 근데 자격증을 땄는데. 근데 내가 큰 소득도 없으니까 그냥 이왕 차라리 건강을 지키는 게 낫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직장 아까 오래 다녀도 되냐 안 되냐 뭐 다닐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직장 내가 봐도 그냥 크게 흔들림이 없다. 그럼 한몇 년까지는 다닐 수 있어요, 직장은? 제가 보기엔 다닐 수 있을 만큼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몇 년까지가 그래요? 아니라, 응. 차라리 나는 지금 신랑이랑 본인이랑 조금 지금 형편이 좋지 않은 것도 알겠는데, 계획을 좀 많이 가져가지고, 둘이서, 둘다 장사꾼 사주는 아니거든. 네, 솔직히. 근데 장사꾼 사주가 아니지만, 장사꾼 사주가 아니라도 내가 근면하고 성실하고, 응? 조금 꾸준하면, 그런 직업, 그러면서 직업 선정을 잘하면, 또잘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응?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 뭐 옛날처럼 골라 골라 막 이게 장사꾼이 뭐 조선시대는 그랬지만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내가 성실하면 또할수 있어. 그래서 본 애들이 한 6년 7년 후 둘이서 같이 너 따로 나 따로 하지 말아야 돼. 본 애들은 서로가 조금씩 채워질 수 있는 사이야. 닮았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 조금 힘들면 여기 기대게 해줄 수 있고, 누가 힘들면 또 이렇게 서로가 같이 기댈 수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잘 만났다고 한 거야. 그래서 둘이서 밀가루 장사 한번 해봐. 어떤 거? 밀가루 장사. 밀가루 장사면 어떤 거예요? 본인 같은 경우는 직업이 원래 그냥 사무직이거든. 사무, 뭐, 회계든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직업이 맞아요. 뭐, 신랑도 그냥 월급을 받고 사는 사주가 맞고, 내가 보기에는 직장이 흔들려서가 아니라 희망이 크게 비치질 않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뭔가 조금 쌓이고 보람이 돼야 재미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보너스로 가르쳐 주는 거야. 밀가루, 뭐, 만두도 좋고. 만두 장사 같은 거 있죠? 음식 장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밀가루 장사. 아, 제가 음식이 젬병이에요. 아니, 뭐, 배워야지. 아, 만두 장사? 뭐, 처음부터 뭐, 셈을 잘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배워서 하는 거잖아. 뭐, 음식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만두 장사 같은 거 만두는 또 많이 떼어다 팔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신랑이랑 둘이서 밀가루 장사하면은 그래도 나중에 돈은 벌것 같아. 이거는 하든 안 하든 꼭 하자 소리가 아니라 내가 한번 가르쳐 주고 싶은 거야. 사람들이 좋고 선해 보여서 뭔가 사람이 꼭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도 잘살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지금 몰라서도 있고 용기도 안 나고 또 누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나 같은 사람들은 멘토가 좀잘서 있으면은 잘 끌어주면 또잘 따라온단 말이야. 근면성실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그냥 살짝 튕겨주는 거야.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해봤을 텐데 저녁이지. 한번 해봐도 괜찮다. 그래서 보너스로 가르쳐줄게 했던 거야.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신랑이랑 말장난으로 한번 이렇게 말아봐. 우리 한 6년 되는 만두장사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말을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걸또 관심 갖게 되고 관심 갖게 되다 보니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을 맨날 그렇게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거를 한번 둘이서 힘을 합쳐서 한번 내가 보기에는 돈을 벌것 같아. 지금보다 훨씬. 선생님, 여쭤봐도 돼요? 그러니까 그 손해평가사가 제가 차를 몰고 그 지역까지 가서 2인 1조니까 저는 제가 운전을 안 하고 상대방 차를 타고 가서 주사를 했어요, 올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이면 그냥 상대방 차를 타고 가든 내가 차를 몰고 가든 내가 그냥 한마디로 그냥 도로 위에 노출돼 있는 해야. 그죠? 그죠? 운전한 놈이 사고를 내든 아니면 뭔지 알겠죠? 그래서 그건 모르는 거야. 꼭차 사고가 난다 그것도 아니야. 다르게. 그래서 웬만하면은 많이 바운드를 두고 움직이지 마라. 왜 사고 수가 비치니까 몸수가 안 좋아서. 그래서 4년간. 4년간? 아, 그래서 그걸 안 하고 손해사정사는 땄지만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손해평가사는 땄지만 손해사정사 재물이라는 게 있대요. 그거는 전문직이 이래갖고 내가 이걸 따면 꼭 나가서 필드에 나가서 안 하고 사람을 고용을 해서 하면은 나는 이제 앉아서 이렇게 뭐 보고서 쓰고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 시험을 지금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영어를 먼저 따야지만 그다음에 응시가 되는데 영어 공부를 하다가 선생님 이제 100 게 되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영어 공부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시험이 되게 어렵고 나이가 많으면은 그걸 따면은 별로 뭐 재미도 없다.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건지 하지 마요. 그것도 하지 마요. 하지 마. 본인은 공부를 하면은 잘 됐다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예? 어려운데. 아니야, 본인 머리 좋아. 그거 노력한다 그랬잖아. 노력하는 천재는 아니지만 노력하는 머리 좋은 사주야. 그런데 하면 되는데 그닥 그것도 영향력이 있어 보이지 않으니까. 아, 나는 그래요. 뭐 그것도? 그렇다고 뭐 몇억을 벌어라 몇십억 이 소리가 아니라 뭔가 일을 하면 좀 보람이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 뭔가 내가 이 정도 노력해서 이만큼 얻어지는 삶보다 좀이 정도만 좀 즐기면서 노력하면서 뭐 힘들겠지만 근데 이 정도 웬만큼 비례해서 좀 얻어지는 삶을 살아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해 준 거야. 이거는 그냥 뭐 뭐가 된다 안 된다면 끝이겠지만 그냥 뭔가 좀 인간적으로 나도 사람이 좀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점수를 주는 거야. 할아버지가 내가 주는 게 아니야.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봐 해보면 내 말이 삼창포로 간 거야. 만두장사 한번 해봐 그래서 들을지도 몰랐겠지만 차라리 그런 쪽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아. 지금 본인 틀에서만 지금 계속 보는데 변화를 줘봐야 그들이 그들이다. 그래서 식상하니 예, 공부해서 내가 머리 터지게 공부해서 자격증 땄는데 그닥 영향가 없네 하면 또 사람이 또 꺼지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걸 그냥 아 그냥 그 점쟁이 말이라도 한번 들어볼까라고 하면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 더 즐거운 방향으로. 그러니까 손해평가사도 하지 말고 위험하니까 손해상사 재물도 준비하지 말고 그건 그냥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가 자격증이 다가 아니에요. 뭔가 거기에 대해서 돈도 되고 뭐도 돼야 되는 건데 그게 따라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손해평가사 공부를 한다고 살도 너무 많이 쪘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살도 너무 많이 찌니까 막 우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계속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상태에서 그냥 숨을 놓게 되면 이제 다시 살을 좀 빼고 준비를, 이제 그런 마음으로 겸사겸사 여쭤보려고 온 거고, 제가 지금 현재 서울 강북구에 살아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 내년 4월에 만기예요. 이제 몇년 계속 이제 연장 했는데, 집주인이 이제 아무래도 집을 내놓겠다고 얘기를 했고, 내년 4월이면 이사를 갈것 같아요. 남편이 집이 너무 너무 지저분하고 안 좋다고, 남편은 안양으로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서울 살고 싶어 하는데, 안양으로 가면은 제가 직장이 구로니까 구로도 가깝고, 남편이 양평역에 있어요, 전철역. 그러니까 두루두루 이제 그쪽 가면 편하니까 글로 그냥 전세를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양역 쪽으로 이사 가도 상관은 없는 건지, 아니면 서울에 있어야 되는 건지, 내년 정도에. 아니면 그 그건 집에서, 선택해라. 왜냐면 뭐 서울이나 안양이나 크게 뭐 막힌 방향은 없으니까. 둘다 괜찮아요? 뭔가 아니면 편의 위해서 결정이 될것그 집에서 그럼 조금 더살수 있는 건지, 같아요. 아니야, 이사가. 이사가, 터가 음해. 안양이나 뭐그 이사 상관없는 거예요? 그 결혼하고 2년 차될때 여기 파주 금천역 있는 데다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남편은 그 집이 좋으니까 그냥 거기 들어가서 살자고 하는데, 저는 그 집만 들어가면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싫거든요. 그 집을 팔고 싶은데, 남편이 그동안 팔기 싫다고 안 팔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그럼 팔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를 좀더몇년 갖고 있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뭐, 파주지. 금천역에 있는데. 분양가? 갖고 있을 수 있으면 좀 5년 정도 더 갖고 있어라. 5년 정도? 아, 그래요? 팔려고 하면은 후년쯤에 팔리고 내년에도 팔릴 수 있어요. 예. 내년 가을쯤에. 근데 그때 파는 것보다 좀 갖고 있어라. 그 돈이 급한 게 아니면 좀 갖고 있으래. 갖고 있으면은 5년 뒤에는 내가 보기엔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 그 타에서. 행신동에도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남편이 총각 때 갖고 온 거. 여기. 근데 그거는 이제 복도식 아파트고 28평이라서 저희가 들어가 살 수는 없는데, 그거는 뭐 리모델링인가 뭐 그런 거 하게 되면은 평수가 넓어진대요. 그러면 그것도 그냥 갖고 있는 게 나은 거죠. 그건 팔 생각은 없는데 그냥 선생님께 여쭤보려고. 그것도 비슷하게 갖고 있으세요. 갖고 그것도 5년 차라리 우리가 정도? 문서를 정리하고 싶으면 둘다 5년 뒤에 한다 생각해 봐. 아, 5년 뒤나 꼭 5년 있다가 하는 게 아니라 5년 뒤에. 5년 5년 뒤? 포함해서. 그리고, 그전에는 매각하지 마세요. 후회할 것 같다. 아, 그전에는?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가 너무 없으셔갖고, 파주 읍사무소 바로 뒤에 나홀라 아파트를 제가 하나 사서, 1억도 안 되는 걸 사서 그쪽으로 그때 모셨어요. 12년도 11월에. 근데 저희가 그때 12년도 7월에 그쪽으로 이사를 갔었고, 분양한 집으로 들어갔고, 엄마 아빠가 고덕동 지하방에 계셔갖고, 거기를 나홀라 아파트를 하나 사갖고 모셨어요. 11월에 들어오셨는데, 거기가 너무 외지니까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작년인가 재작년 12월에 동두천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동두천을 계약을 했는데, 그때 막 집이 올라왔고 계약이 파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소송도 있었고. 그래서 아무튼 소송은 이제 다 끝났는데, 거기가 이제 엄마 아빠가 사시기가 입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바로 코앞에 시장도 있고 다이소 있고 은행 있고 우체국 있고 너무너무 좋은, 역도 가깝고. 근데 파주는 너무 외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동두천으로 집을 지금 다시 이사를 시키려고, 지금 그때 계약이 파기되면서 제가 1억 3,900에 그걸 샀는데 3억까지 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좀 떨어져 갖고 뭐 2억 뭐더 낮게는 1억 8천도 나오긴 하는데, 동두천으로 언젠가는 모시긴 해야 될것 같은데, 그게 언제쯤 될지도 모르겠고, 그 지금 사시는 그 내가 아파트가, 동두천 방향으로 안 가는 게 낫겠다. 아, 가지 마요? 뭐 거기 가면은 일단은 나 오래 사신다 그랬잖아요. 예. 뭐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잖아.
그쪽 방향이 본인들한테 살 맞는 방향이다.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알죠? 네. 그럼 그냥 그 아파트에 사시는 게 나아요? 난 지금 있는 게 낫다. 그 아파트? 외지고 막 그래, 거기는 터가 외지고 불편해도 터는 훈해. 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터는 훈해. 근데 동천으로 가면은 예, 진짜로 뭐 아프다 소리 나올 것 같아. 살을 맞으면 노인네들이 뭐 돈 나가겠어. 아프겠지. 나갈 돈 없으면. 그래서 그냥 거기는 거기대로 본인이 뭐 운영을 하든 뭐라든 하시고 그냥 부모님은 내가 보기엔 불편하더라도 여기 계시는 게 낫다. 선생님 그러면 그 파주에 파주 읍사무소 있는데 지금 집이 있으신데 제가 그 금촌역은 조금만 나오면 자동차로 15분 나오면 금촌역이 있거든요. 거기는 역도 가깝고 그냥 애를 글로 옮겨 드릴 수 있으면 옮겨 드릴 수 있어요. 아, 그쪽으로? 네, 거기 터는 괜찮아. 거기 내가 그쪽을 좀 잘 알아요. 그래서 거긴 괜찮아. 그래서 동촌 쪽으로 가지 말라 그래. 아, 동촌 가지 말고 금촌으로? 금천은 옮겨셔도 괜찮은 거예요? 아,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 이건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남편 문제인데 남편은 이제 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뭔데 그냥 물어봐요. 11월 20 날인가 남편은 이제 근무를 하다가 그 승객한테 얼굴을 주먹으로 맞았어요. 23살짜리 남자인데 술을 먹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막 너무 분해갖고 내가 이 나이에 어린 놈한테 맞았다고 이제 명퇴를 하겠다고 제가 명퇴는 안 된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고 그러면 6개월 휴식을 해라 정적이 하면 내가 보는 걸로는 모질려는데 그래도 그렇게 사람이 죽는 것보다 나니까 명퇴는 안 되고 6개월 휴식을 하고 해라 했더니 남편이 최근에 계속 고가가 안 좋아갖고 막 C등 거 막 그렇게 맞아요. 아, 예전에는 잘 맞더니만 등급이 좋더니만 몇 년 전부터는 막 C등급 맞고 막 그래갖고 계속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 공사 다니면 거기는 잘림 없고 그냥 정년까지 간다라고 다들 보는데 거기도 그 내부를 보면 계속 명퇴를 받는데요. 뭐 명퇴를 받으면 남편이 이제 뻑하면 명퇴할래 그러는데 저는 남편이 좀 이 사람 끝까지 간다. 아 그래요? 알았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에 숨어 있었던 얘기인데 두 번 얘기하는 거야. 끝까지 가니까 남편 얘기야. 팍 하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그 염려치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6개월 휴식한다고 하면 그냥 뭐 그래 그건 당연히 쉬게 해줘야지. 제가 알았죠? 그건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퇴는 안 되니까 휴식을 하라 했더니 알겠다고는 했는데 휴직계를 냈는지 안 냈는지는 불안해서 휴직하면 시켜줘. 휴직계 내가지고 쉬는 거라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 사람 내가 안 관둔다 간두래도. 알았지? 그러니까 애를 겁먹지 마세요. 알았지? 아,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아무튼 뭐 크게 어두운 점수는 아닐 거라 했잖아. 예. 괜찮고 나중에 만두장사 한번 해봐. 아 고맙습니다. 알았어요? 예. 응? 재테크 하면서. 알았죠? 선생님. 그럼 집을 사게 되면은 어디다 사는 게 나아요? 지금은 뭐 세금 때문에 못 사요. 집이 그때 뭐, 가서 나한테 예, 다시 사게 될 때 물어봐요. 내가 기억할 테니까.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때 저 촬영했잖아요 하고 오면 될 것 같아. 아, 그렇죠. 동생이랑 같이 왔으니까 동생 이미지가 있으니까 기억 못하면 얘기해 주세요. 그럼 내가 아 하고 얘기해 줄게. 알았지?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반가웠어요. 네. 이거 빼도 돼요? 아, 그럼요. 아.